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그마다 봄이면 출래불사춘이란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말을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선거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봐도 선거철은 다가왔지만 체감하기에 선거철일지 정말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창에서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앞두고 큰 영향을 끼칠 주요 변수 또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각 선거구별 판세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배재대학교 한국시베 센터 라미경 연구교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한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분께 지금 총선 전국에 대해서 키워드로 좀 표현을 해 주십시오.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총선 전국은 뭐 땡땡이다. 키워드로 일단 좀 설명을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 우리 사무처장님부터. 예. 네, 지금의 총선은 안개 전국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법 개정 과정도 그렇고요. 지역구 공천 그리고 비례 정당 현재까지도 사실 모두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남은 총선이 이슈가 모두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이나 공약 검증도 깜깜이인 선거. 그래서 저는 안개 전국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안개 전국이다. 예. 바로 맞은편에 우리 예, 안 국장님. 네, 저는 좀 막장 정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또는 그 구도나 이런 것들이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드라마를 보는 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드라마가 전개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번 지금까지의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낙하산 또는 철새 또는 구태 이러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현상들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많이 되는 그런 막장 정치의 형태를 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예, 네. 교수님. 21대 총선 전국 좀 땡땡해서 두 자루 좀 해갖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요. 내우외환이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네. 뭐 내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이제 알려진 바대로 정계 특위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해지기까지 어떤 그런 걱정거리 또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들 우리 충북사에서 보려지고 있는 예정은 다른 판세가 전개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우려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외환에서 코로나 19만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거로 연계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여파 문제들 또 교육에 있어서의 계약의 연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였던 그런 그 걱정거리를 또 네네.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에게 세 분 다 이제 네 글자로 좀 표현해 주셨는데 마지막 우리 엄 교수님 궁금합니다. 키워드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좀 전에 라 교수님 말씀대로 땡땡 두 글자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고민을 했는데 저도 뭐 두 글자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글자로 했습니다. 저도. 예. 현재 총선 전국은 핵잠수함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반드시 4월 15일에는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오면 장착되어 있는 핵을 어느 진영,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총선 전국은 핵 잠수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네. 자, 네 분께 이번 총선 전국에 대해서 일단 키워드로 좀 설명을 받아봤는데 일단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저기 안 국장님께서 뭐 낙하산, 뭐 철새, 구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관심이 미처 채 쏠리지 않을 만큼 사실은 요즘은 코로나 블랙홀에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 총선에서 일단 코로나19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분 예, 자유롭게.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상당히 좀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좀 자신의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이 후보자들도 상당히 선거운동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대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뭐 집회 같은 건 당연히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요새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SNS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후보자들을 거의 대부분 SNS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유튜브가 요새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계정에 사람이 팔로워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페이스북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거의 5천 명, 개인당 5천 명까지는 다 친구가 있고 최근에 출발한 분들도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SNS에서도 좀 제한적인 그런 데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뭐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들에게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코로나19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좀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덩어리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크고 뭔가 깜깜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예. 오히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레귤러로 발생했었던 문제고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정치인들의 능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준거의 어떤 이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매번 20대, 19대에 있어서의 지역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어떤 걸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매번 이렇게 지혜를 좀 모아봤지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감염병 자체적으로 이 국민들의 안전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후에 경제적인 여파로 파급됐었을 때 과연 이 위기 상황에 정치인들은 국가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네. 주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사유로 선거가 제대로 갈 수 있겠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불안이나 경제적인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지역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가능한 선거 채널만 확보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정확한 자기 어떤 본심이 나와서 이 투표할 수 있는 행태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타 방송에 총선 앞두고 이 정당별로 이 토론을 봐도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물어볼 정도로 이걸 뭐 피해갈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예. 두 분 또 어떻게 예. 보고 계신가요? 과연 투표장에서의 방역, 안전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무자 입장에서. 긴 줄을 어떻게 잘 통제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시키고 투표장 안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또 부뚜껑으로 도장을 찍을 텐데 우리가 투표를 할 텐데 거기에서 방역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게 되고 또 만약의 경우 사전투표 한 선거구에서 투표장에서 감염병 환자가 나온다면 예. 혹시나 그 대안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기존의 선거 방식이라는 게 새를 보여주는 선거를 했거든요. 막 띠를 쫙 두르고 여러 사람이 막 물이 지어서 악수하고 트럭이 지나가면서 방송하고 그런데 네. 지금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선거 방식 20세기적인 선거운동 방식은 좀 지양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국민들께서도 어떤 식으로든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선거 공보물이나 아까 말씀하신 SNS 같은 것도 열심히 들여다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만 잘 담보가 되고 어르신들 특히 SNS에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잘 어떻게 투표하도록만 하게 되면 21세기형 선거운동 또는 투표 양식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네, 사무실장님. 네, 그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이나 마스크 대란을 잘 잡는 것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공포 또 이런 혼란을 정치적 으로 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건 또 경계해야 된다는 입장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응을 잘하면 여당에게 유리하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야당에게 유리하다 뭔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다만 이 코로나19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총선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가도 이 총선 기간만큼은 좀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번에는 걱정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도 사회적 거리를 일정하게는 유지해야 되고 또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눈총을 오히려 받는 이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리에서 방역하는 거 그리고 네. 뭐 거리 인사하는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뭐 정책이나 후보자 검증 얘기는 꺼낼 수도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총선을 정말 치러야 되는 건가 상당히 안타깝고 좀 답답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예. 뭐 하나 덧붙인다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선거가 좀 잦아들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를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투표 참여하거나 투표에 어떤 정당 후보를 찍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또 중요한 변수 작용을 할 겁니다. 사실은 정부와 여당은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위기 시에 야당은 또 어떻게 여당과 호흡을 맞추고 또 제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저 이제 한 네. 가지 더 이제 이 코로나 19 때문에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18세 이제 예, 투표권을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예. 학교가 개학을 못했어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지금 이제 예. 고3에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사전에 선관이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일부의 얘기를 좀 듣고 예. 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좀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완전 차단이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고 이 참정원에 이런 것을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네. 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교육하는 그 일정들이 다 잡혔었는데 이런 일정들이 다 지금 현재 예. 싹 없어졌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까 SNS 정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대면 접촉이 다 금지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지금 다 꺼려하기 때문에 진짜 후보들로서는 명함 돌리는 것도 안 되고 방역도 아마 그 공간에 따라서 좀 제한이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후보자들을 제가 이제 예. 자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네. 후보자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이제 대면 접촉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표시를 해서 주로 이제 지인 찬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보장된 문자 메시지를 횟수를 조금 더 빨리 쓴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SNS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자기 만족적인 선거 운동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기들은 열심히 SNS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가 잘 측정이 안 되고 그게 표로 어떻게 연결될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사실 오늘 그 녹화 전에 농담 반 진담 막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리 아닙니까? 보통 2m 이상을 뛰라고 그러고 네네. 말을 좀 삼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단 감염의 어떤 가능성을 뭐 학원 그리고 뭐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전철 안 네. 이런 또 뭐 예배당 같은 또는 뭐 법당 같은 친밀한 공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선거운동 본부 같은 그런 곳도 굉장히 밀접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말을 할 텐데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 벌써 뭐 시작됐죠. 예, 어떤 예. 후보는 걸린 후보도 있고 캠프에 또 그 같은 건물 안에 확진자가 예, 예. 나와서 폐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거운동을 하는데 확진자가 선거운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게 또 스스로에 대한 선거운동을 제약하게 되겠죠. 예. 좀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결국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이 이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 번 정도는 질문을 스스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뭐 이런 의견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간이 많이 좀 흘러왔기 때문에 어떠세요? 저는 라 교수님. 연기하지 않고 4월 15일 날 치러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깜깜이가 됐든 어떤 사안이 됐든 간에 국가적인 이렇게 이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랬을 때 과연 정치권에 있어서의 이들의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지역민을 위한 대처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모색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단 이게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된 연후에 네네. 그 안전성만 좀 담보가 되는 방법적인 것들을 이거는 지금 아까 뭐 그 SNS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뭐 21세기형의 선거 투표 유형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기 상황 속에 어떤 것이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좀 찾다 보게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가급적 이 부분들은 연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네, 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선거 캠프 관련자가 사망하기도 하고 콜센터에 위치한 또 선거 캠프가 문을 닫기도 했잖아요. 네네.
사실상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뭐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일정하게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일 투표소 그 감염 방역이나 이런 거를 예. 잘 한다고 해도 그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치러졌을 때는 총선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선거 연령 인하로 인해서 이제 18세 청소년들이 예. 처음 선거를 하게 되는데 개학이 사실상 이제 4월이 될 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교육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제 국가 방역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 최고의 단계가 되었지만 현재 그 확진자 수가 갈수록 날마다 발생한 확진자 수는 줄고 있는 상태죠. 국내적으로 더 연기할 만한 조건은 아닌 것 같고 특히 현실적으로 연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4년마다 치르는 선거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처럼 뭐 1년을 연기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왜냐면은 이게 언제 연기를 한다고 한다면 또 언제 다시 치를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네.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9월에 정기국회를 해야 되고 12월에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 조건이나 그 뭐 어떤 필요 충분으로 볼 때 연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국회가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가 뭐 정말 전쟁 중에 국회는 못 모으거나 또는 국회가 임기가 차서 뭐 천재지변 때문에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뭐 선거를 못 치러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뭐 아주 굉장히 화급한 상황 그 전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합의할 수 있겠느냐. 여야는요. 한쪽이 유리하면 한쪽이 불리합니다. 그죠? 선거를 연기하던 쪽이 목소리가 커지면 거기에 불리하다고 느끼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야 지금 모든 사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낸 적이 뭐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클 거다. 만약의 경우에 한 달 뒤로 연기를 해서 치렀는데 그 결과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네네. 만약의 경우 또 거꾸로 야당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예, 예. 실질적으로 연기를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니까 전문가들도 어떤 분은 신문에 4월 15일 경쯤 되면 조금 잦아진다고 예. 시작해서 6월 15일. 일본은 1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쉽사리 결정하기 네. 어렵고 저는 안 될 것이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뭐 어쨌든 필요성의 여부와는 예, 관계없이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부분 예.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번 총선 뭐 코로나19도 있겠고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게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의 가장 핫 뉴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지난 13일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이미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또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초 취지를 살려서 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정말 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가 그 준자가 붙어서 그 30석만 이제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것마저도 최근에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반토막 난 게 뭐 반의 반토막도 아니고 이제는 기존의 그 비례대표 선출과 뭐가 다르냐라는 예.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고 물론 이전에는 미래통합당이 이런 그 법의 취지에 반해서 위성정당, 뭐 시민단체에서 위장정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미래한국당이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대 양당이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는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민주주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참여하는 정당도 있고 뭐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앞길을 이번에 좀 결정짓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국민적으로는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게 표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1 플러스 4 하면서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기를 이대로 우리 표가 우리가 이번에 가서 여기에 참여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강행시켜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 처리가 됐고요. 또 이 검경조정권 처리됐고요. 이 과정이 진행되어 오다가 당연히 수승적으로 해서 이 비례위성정당 한국미래당을 미래한국당을 만들게 되니까 거의 법으로 고소조치도 취하게 됐었었죠. 이 과정들 거치고 나서 드디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13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 당 내부에 있어서는 한석이 지금 더 이제 더 귀한 반인데 아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내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다 한번 보수 통합해보고 그 사이에 또 옥중 서신도 날라오게 되면서 모이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절묘한 그런 찬스를 잡아가지고 진행이 돼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시작을 했죠.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했어요? 그거 고소조치 취하면서 온갖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레토릭 다 갖다 붙이면서 비판 많이 했습니다. 13일날 이렇게 되고 나서요. 이제 한 달 선거 남았는데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이 부분을 안고 갈 것이냐. 저게 더 쓴소리 한 번 더 할게요. 이 정의당과 민생당은 차치하더라도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우한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제 걸러내면서 이 비례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스로 지금 이제 사퇴를 하게 되는 이런 사태도 벌이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 연합 뒤 서가지고 정의당 가서 더 얘기하고 와. 민생당 가서 더 얘기하고 와. 민생당이네 더 갈 데 없잖아. 우리랑 같이 가야 되잖아.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민사회단체에 있어서의 역할들에 대한 것들 재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30년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정치권에서 대통령 바뀌고 나서 달라질 거야. 이번 총선에서 달라질 거야. 우리 이들에게 20년을 50년을 담보할 수 있는 희망을 볼 거야.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 좀 반성을 해가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그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희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가시적으로 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두 분 말씀 못 들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 1년 전에 람미경 교수랑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패스트트랙 안에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할 리가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틀린 건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맞게 됐어요. 기득권을 내놓고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하나 한 달에 걸리는 건데 처음에 200대 100이었잖아요. 지역구 200에 연동형 100을 하겠다. 그래서 절대 이거 안 될 거다. 그랬더니 이게 조금씩 바뀌더니 250대 50이 되더니 그대로 가서 253대 47이 되더니 또 47을 30으로 빼가지고 거기에 캡을 씌워서 막 저희들 같은 정치학자도 계산할 수 없는 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4 플러스 1이라는 또 독특한 합의체를 만들었어요. 여당 하나의 준여, 친여적 정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킬 때 저는 아 그래도 팔 한 짝은 내주고 통과를 시키는구나 했더니 이제는 그 내놓은 팔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나오니까 이거는 모든 취지 준연동의 비례대표의 취지는 소수 정당에게 조금 더 공간을 주고 더 많은 표심을 반영하겠다는 그 의미죠. 다 사라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게 됐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사무실장님.
예, 그 라미경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과거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시민사회의 현재를 대표할 수도 없고 대변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별 인사의 참여이고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미 법 개정 과정에서 그 비례성이 대단히 후퇴되고 훼손이 네네. 됐습니다. 게다가 그 비례정당이라는 꼼수 위장정당을 내세워서 정치를 더욱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기에 여지를 둔 그 개정법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승인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서 원칙과 명분도 없는 이런 탈법적 위장정당 을 이제 자꾸 생산해내는 것은 공정 선거를 훼손한다라는 게 이제 시민단체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쁘다는 이유로 이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꼼수 정당을 차리고 어쨌든 이제 인적 자원이 그쪽으로 이제 다수 예. 이사도 가고 그랬는데요. 여당 역시 일당을 뺏길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나쁜 짓을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부분의 비판이죠.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여쭤볼게요. 예. 충북 참여자치 심의원대 사무처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갈라치기 좀 하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하승 대표적으로 이제 그 비례연합에 앞장을 서고 있는 분이 녹색당의 하승수 처장 대표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뭘 하고 있죠? 그런 입장에 대해서 표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의 어떤 건강함이나 건전성 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오랜 시간 동안에 터줏대감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 역할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정치개혁연대나 총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인 입장을 내고 있고요. 언론이 이 문제를 충분히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자치 시민단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입장 내고 기자회견하고 성명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예, 엄지 드리고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좀 한 가지 보탠다면 이 뒤가 국민들을 더 실망시킬 것 같아요. 위성 정당들을 만들어서 비례 쪽의 표를 가져가고 그러면 제3의 정당들은 그 좁은 룸 안에서 국민의당은 아예 지역구를 못 내게 됐고 정의당이나 다른 당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뭐 노골적으로 말해서 거대 양대 정당이 지역구를 자꾸 석권하니까 제3의 정당이 그나마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또 위성 정당을 만들면 선거가 딱 끝나면 그 위선정당을 털어낼 거 아니에요, 또. 털어내서 국민들은 정말 순진한 분들은 야, 그래도 뭐 이런 정당도 있구나 해서 했는데 비례대표를 지역구 선거는 양대 정당으로 많이 가니까 비례라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위선정당들이 선거가 끝나면 탁 털어내고 또 각자의 당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거대 양당이 독식을 하고 과점을 하는 정치 구조가 민심을 잘 반영하지 못하니까 제3의 사회정당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선거가 끝나면 또 더 큰 낙심을 하시겠죠. 유명무실해질 네. 것이다라는. 예. 네.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번 선거 때도 우리 국민들이 아마도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소야대 전국 많이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2008년부터 2016년까지도 여소야대 전국이었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뭐 아주 나쁜 길로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그 거대 양당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위성 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이나 나중에 참여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국 당리당략에 의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고 한 곳에서는 정권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들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뭐 시민사회 출신을 포함해서 소수 정당들이 과연 다 이렇게 뭐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죽을 것이냐 이거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예. 봐요. 왜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율이 낮아서 뭐 지금보다 더
적은 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길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높은 의식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는 네.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오는 표심을 유심히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총선, 선거구별로 우리 충북 도내 선거구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한 달 앞두고 이제 도내 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진표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인데 올해 이번 총선의 대진표 특징을 뭐 지난 총선과 좀 비교해서 또 좀 살펴본다면 어떻게 크게 일단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 네, 전국에 아니 충북에 8개 지역구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7개 지역구에서 뭐 박빙 승부, 빅매치 언론이 좋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게 네. 해서 예전에 보면은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선거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주권에도 네 군데 모두가 지금 어느 후보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뭐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뭐 오재세 의원께서 무소속으로 나오신다면 8개 선거구에 현역이 10명이 붙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거기다가 예. 현역 간의 대결이 두 군데입니다. 청주 흥덕하고 청원. 예. 그리고 또 충주는 전직 차관이 이제 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중부 3구는 검경의 고위직 전직 간부들이 이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또 청원에 오랜만에 보기 드물게 현역 남녀 의원이 붙는 그런 선거구가 있고요. 또 7번 같은 지역구에 도전하는 후보가 있는 지역이 있죠. 또 서원구 또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네. 동남 4군에 또 출마하게 되어서 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방 정치인들은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변수가 된다면 우리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빅매치들인데 이제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는 분이 진보 쪽이냐 보수 쪽에 따라서는 당나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이번 선거는 좀 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흥미롭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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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장님. 예. 뭐 이거는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도 충북 대진표는 예측불허의 변화무쌍함 이렇게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역 대결이 두 곳, 리턴 매치가 한 곳, 그리고 다섯 곳은 이제 새로운 경쟁 구도가 이제 설정이 됐는데 어느 곳 한 곳 일방적인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큰 변수 하나는 경선 효율증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상당구 공천에서 밀려난 정우택 후보가 이제 흥덕구에 단수 공천 받으면서 김량희 후보가 계속해서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뭐 이런 변수들이 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중부 3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지역 텃밭을 다지면서 활동을 했던 임혜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임혜정 후보를 제끼고 그 이무선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네. 여기 임혜정 후보도 계속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변수가 될 것이고요. 충주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의 김경욱 후보가 당수 공천이 되었거든요. 예. 이곳 역시 이제 여러 변수들이 있는 예. 과정이어서 충북의 8곳 어느 곳 하나 진짜 예,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세 분이 뭐 공이 아주 이제 아주 자세하게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투표율이 얼마만큼의 참여를 하냐에 따라서 예, 예. 그 빅매치나 리턴매치가 되는 그 부분을 갈라치기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더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 살펴보면서 또 현장 분위기 또 이슈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번 선거의 가장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청주 흥덕구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흥덕구의 상황을 우리 아웅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분들 의견 같이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장관 출신 빅매치가 예정돼 있는 곳이죠. 민주당 도종환 재선위원하고 통합당의 정우택 사선위원 그리고 민생당의 한기수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강 대결로 펼쳐지는데요. 그 민주당 의원은 재선이고 저기 정우택 의원은 사선이니까 합이 6선이고 또 두 분 다 경력에 이제 장관을 또 한 번씩 하셨고 또 정우택 의원은 도당위원장이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 자체로도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현역 의원 간의 매치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 교수님? 우리 뭐 충북 지역의
정치 1번지를 이제 상당이라고 주로 말을 했는데 예. 이번 선거는 흠덕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정도 빅매치가 흔하지 않거든요. 예, 예. 장관 출신의 재선 현역과 장관 지사의 원내대표까지 거친 사선의 후보가 사선 현역 의원이 옆에 선거구에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아마 네네. 그 출마를 준비했던 후보자, 그러니까 도정환 의원이나 심지어 정우택 의원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글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선거 운동을 쭉 해왔던 예비 후보들은 충격이죠. 이게 정우택 의원은 이른바 험지 출마 뭐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있을까요? 아마 명분일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는 더 경쟁력 있는 신인, 아 경쟁력이 아니라 신인,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략공천을 할 테니 바로 옆인데 어떻겠냐? 안 그러면 갈 데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왔는데 거기에 쭉 계속 선거구를 계속 지켜왔던 당협위원장인 김장희 전 도의회 의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예. 계속 도리어 거꾸로 정우택 후보를 사퇴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유권자분들의 관심사이고 아마 이건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충북 도민이라면 또는 뭐 정치를 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선거는 분명할 텐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예.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저도 뭐 최대 격전지라는 예, 데는 뭐 이견이 없으신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청주 이 지역이 다 뭐 특징적으로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예.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이라서 예. 더욱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네. 사무총장님. 저도 현역 대 현역의 빅매치 그리고 박빙 승부 예. 이런 예측은 비슷하고요. 흥덕구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었고 20년 정도 텃밭을 유지해왔던 예, 곳입니다. 예. 그래서 도종환 의원이 안정적으로 국회에 입성하겠다 이런 예측들도 일정하게는 있었는데요. 네. 그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천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흥덕구로 오게 된 정우택 의원과의 지금 싸움에서는 양쪽 모두 긴장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정우택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도종환 의원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에 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네네. 세결집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는군요. 네네. 예. 그래서 보수 대결집, 진보 대결집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양 후보 둘 다 이제 정책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도정환 의원 같은 경우는 키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지역구 주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 이런 걸 좀 소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동행 이런 이름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뭐 정책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준비 체계를 갖추고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 예측대로 충북의 정치 1번지는 상당구였지만 예. 이제는 흥덕구로 좀 자리 이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흥덕구 선거가 충북 전체 선거에 예.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이다. 예. 네. 교수님 이 지역구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리 충북 지역이 도농 복합 선거구라서 네네. 청주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그 일반적으로 쭉 역대 선거를 보면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지역입니다. 우리 충북도가. 그런데 예. 청주시도 도시의 특성상 진보적인 성향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네 개 선거구가 그전까지 17대 이전까지만 해도 뭐 거의 그 보수적인 예.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예. 특히 이 지역은 공화당, 신민당, 민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거기에 또 신한국당이 계속 교체되어 오다가 17대 노영민 의원부터 쭉 이렇게 지금 민주당 계열 열린우리당부터 시작해서 간 예. 것이지 굉장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해온 지역이다. 텃밭이긴 하지만 그 전에 예,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해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15, 16대 같은 경우도 윤경식 의원이 당선됐는데 14대는 또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네. 되고 그전에는 자민련이 당선이 되고 뭐 그래서 이 지역이 일반적으로 충북 지역의 보수 성향에 비해서는 그때그때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하고 네. 진보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어떤 호텔을 할지 잘 모른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 판단에는. 야 교수님. 예. 우리는 이제 충북 상황을 얘기하지만 항상 전국적인 구도에서 충북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매번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 관중 포인트를 한번 좀 보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당구가 정치 1번지다. 근데 그 정치 1번지가 번지수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네. 제안을 좀 하고요. 예. 이번에는요, 구도 한번 보세요. 정우택 이제 4선 의원께서 오고 싶어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밀려서 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예. 밀려서 왔어요. 밀려서 왔고 어쨌든 간에 역대급의 충청북도에서 낼 수 있는 어쨌든 그게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장관, 도지사 모두 한 우리는 그냥 해서 능력자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도종환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차는 조금 짧지만 뭐 한두 차례 좀 적기는 같지만 장관의 뭐 이주의 이전의 어떤 그런 그 전교조의 역할로서의 어떤 오랜 기간의 해직 개인 기간과 더불어서 이 활동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모로 예. 두 분이 이쪽에서도 능력자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충북의 정치 1번지를 옮기자라고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역할 자체가 바뀌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분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책적인 사안들 이제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고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선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그냥 분석하고 있는 저희보다도요. 두 후보자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예, 예. 정말 속 타면서 아마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을 좀 드리냐면요. 저희가 정치 초년이나 아니면은 뭐 재선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의 이미지, 충청북도 전체의 정치적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두 분께요. 이제 양쪽의 정당의 담을 치지 말고요. 그 중간에 브릿지, 다리를 좀 연계해 놓으셔서 비단 흥덕구의 정책적인 사안 아니고요. 전국적인 규모에 있어서의 충북의 정치적 위상을 아주 포지티브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 아까 그 1번지에 붙였는데요. 중요한 얘기는 동명 번지수에서 예. 도로명으로 바뀌기도 예. 하니까 1번지에 바뀔 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뭐 상당에서 하룻밤에 무심천을 건너서 흥덕으로 온 분이랑 수성을 했던 분이랑 이제 아주 공방전이 치열해질 텐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승부의 요인은 자기 식구들, 자기 조직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재선 의원입니다만 장관하고 이러면서 지역구 관리가 소홀했고 또 최근에 그 이장섭 예비 후보가 흥덕 서원구로 가기 전까지 그 내분이 아주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네. 다른 데로 가라고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요. 그랬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정우택 의원이 오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고요. 정우택 의원이야말로 새로운 집에 가서 새 집을 짓고 그 지금 새로 예비 후보 사무실 차린지도 이틀인가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조직을 인수해야 되는데 김영희 예비 후보께서 예. 계속 정호태 후보에게 그만두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은 바깥토끼보다 집토끼부터 잘 잡는 것이 예. 선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안국장님 네. 말씀은 아마 저랑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흥덕구에 도종환 의원이 있지만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여건이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장섭 후보에게 줄 수도 있는 선거구였다. 또는 뭐 노무현 의원과의 관계가 있어서 본인도 탄탄하게 뿌리를 박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옆에 선거구에서 옮겨왔으니 출발을 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와 관련해서 오송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오송력도 두 분 다 그렇게 어느 한쪽이 유리한 네네. 고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네. 여당으로서 오송력의 문제가 있고 또 정은택 의원은 지사 시절에도 오송력 문제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출발은 비슷하다. 그래서 자꾸 지금 어떤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짚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영희 전 도의회의장이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 이게 그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런지 뭐 이런 것도 좀 여기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야당이 진 경우가 있죠. 그
20대 4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도정원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송태영 후보가 이제 나왔고 야당에서 무소속으로 김준호 후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표를 갈라서 도정원 후보가 이제 당선되는데 좀 많은 퍼센트 차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진보가 나오는 쪽에 진보 쪽에 보수 쪽에서 나오면 보수 쪽에 정당의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건데 이 그 파괴력이 예. 예전보다 더 강할 것이다. 아, 강할 것이다. 왜냐 그러면 두 후보 간의 팽팽한 구도에서 사실 그 20대 선거를 보게 되면 당을 탈당해서 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거기서 또 표들을 많이 가져가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자꾸 공천이 끝나고 나면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게 역시 상향식 공천 과정이 아니고 하향식 예. 공천 과정이 상당히 아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역 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똑같이 지역에서부터 경선을 하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기거든요. 왜냐 그러면 경선에서 떨어진 자는 그 해당 선거구에 출마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각 당마다. 예. 또 선거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 민주화가 되어서 상향식 공천 제도 우리가 이른바 경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이게 좀 자리를 잡으면 이런 잡음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당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이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이 굉장히 공적인 조직이지만 사적 조직이거든요. 이게 그냥 정당은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라서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양대 정당의 과점 구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 문제에서는 시장 논리에서는 독과점 금지법이 있어서 이렇게 과점하는 걸 막아내는데 정치는 이렇게 계속 가도 막아낼 법적인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소속의 예. 힘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주셨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달려있죠. 예.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구도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네. 차악의 선택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4.15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각 선거구의 판세를 이어볼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주요 이슈 그리고 특히 이제 전체적인 그림과 아울러서 각 선거구별 오늘은 이제 청주 흥덕구 편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내 다른 선거구의 후보들 그리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함께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